안녕하세요.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면, 날, 날, 면, 맨날 라면, 그래서 클럽 페이스를 백스윙과 다운스윙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어디까지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면으로 갔다가 날로 올라갔다가 날로 내려왔다가 면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였습니다. 뭐 1.7초 뭐 2초 그 미만에 이루어지는 그 스윙 시간 동안에 이걸 언제 생각하면서 해요, 그쵸? 그런데 연습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슨 내용은 프로들이 이러한 기본 내용을 응용을 해서 실전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여러분들의 골프 인생은 오늘 레슨을 보기 전과 본 후로 나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절대의 스윙 이병옥 골프 학교. 네, 맨날 라면, 면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면으로 밀면서 위에 날로 올리고 아래 날로 내리고 면으로 친다. 그래서 면날 날면 하다 보면 면날 날면 해서 마지막에 임팩트 순간에는 면으로 공을 타격하는 이러한 느낌적인 스윙을 여러분들께 레슨을 해드렸습니다. 참 제가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의 스윙과 여러분의 골프는 오늘 레슨을 보기 전과 본 후로 나뉠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내용은요, 투어 프로들 그리고 세계적인 탑 선수들은 스윙을 할 때 어떻게 클럽 페이스를 활용하는지를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편견, 공을 띄울 때 사용하는 셋업의 변화, 그런 것도 다 그럴 필요 없었다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면날 날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면, 날, 날, 면. 그런데 태풍 스윙을 먼저 제가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쪽에 한번 태풍 스윙에 대해서 떴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태풍 스윙은 손목의 움직임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클럽을 뒤집고 덮고,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그러면 이 클럽 페이스 모양을 그대로 보면요, 여기에서 팍 뒤집는 게 아니라 뒤집기 위해서 약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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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를 보이면서 올라가고요, 덮을 때도 팍 덮이는 게 아니라 약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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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를 하면서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스윙 형태를 보면 여기에서 맨날 라면 하게 되면 면을 할 때 클럽 페이스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어깨만 이동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날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위치에서 또 다시 날로 내려왔다가 이쪽에서 면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다소 면과 날이 변화할 때만 움직임이 있지 그 전에는 거의 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서 팔에 의해서 위치만 이동이 됐을 뿐이지 얘네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 스윙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미니 태풍으로 가볼게요. 소형 태풍. 소형 태풍은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바로 도는 게 아니라 쭉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것 같다가 뒤집어지고, 오는 거 갔다가 스퀘어, 다시 가는 거 갔다가 약간 덮이고, 늘 태풍 스윙의 클럽 페이스는 늘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잘못됐을 때 탁 멈춰지는 구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배우는 내용, 구분 동작 하나, 둘, 셋, 넷, 이런 동작을 할 때는 특히 어디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 임팩트로 들어오는 그 지점에서의 면의 움직임이 동적이 아니라 정적으로 온다는데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제가 샷을 쳐보면 여기에서 스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백스윙을 올라가서 다운스윙을 들어올 때 회전을 하면서 들어온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면으로 그냥 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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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면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든 마지막에는 이렇게 면으로 치겠다, 어떻게든 면으로 갔다가 클럽 페이스를
만들어서 스퀘어로 공을 딱 치겠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입문하고 초보 골퍼의 레벨에서 또는 중급자의 레벨에서 공을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진짜 공을 잘 친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치냐면 맨날 라면이 아니라 날, 날로 끝나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영상이나 유튜브나 뭐 방송이나 그런 데에서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갖다가 잘 습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좋은 내용이라고 드렸지만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듣고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테이크백에서 클럽 페이스를 멈추는 느낌으로 해서 정적인 느낌으로 절대로 두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미 클럽 페이스는 위로 돌아 올라가려고 하는 모멘텀이 걸려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걸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쭉 그냥 끌고 내려와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녀석은 돌아오려는 모멘텀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위의 날, 아래 날로 날, 날 샷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태풍 스윙과 맨날 라면만 알면 공을 쉽게 칠 수 있다 또는 태풍 스윙과 날날 스윙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 탑프로의 버금가는 그러한 기술은 습득할 수 있다. 꼭 그 정도의 거리내는 건 다른 문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면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 한번 클럽이 멈춰요. 지금 내가 멈춘다는 의미는 클럽 페이스가 멈춘다는 거예요. 그대로 아무 일도 안 하고 멈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 돌리는 액션을 취하면서 또 멈춰 있어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또 멈춰 있어요. 여기서 돌리는 과정하면서 또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라면을 드렸을 때에는 여기에서 여기 쭉 똑바로 가는 것 같아도 면으로 가는 것 같아도 약간 좀 돌면서 날로 올라갔다가 날로 내렸다가 면으로 올라갈 때도 좀 동쪽으로 두리뭉실하게 둥글둥글하게 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레슨을 드렸는데 로봇가 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면, 날, 날, 면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제가 날날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 날날이 스윙. 여기에서 클럽 페이스가 처음부터 내 머릿속에는 이 날 쪽으로 딱 올려버린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게 좀 큰 아크를 그리면 이렇게 해서 날로 올라갈 거고 작은 아크라면 바로 올라가겠죠, 날로. 그러면 굉장히 클럽 페이스가 날카롭게 지금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운 스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 아래쪽에 있는 블레이드 형태, 블레이드 부분으로 또 날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덮는 건 타이밍 훈련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날로 갖다 쳐보세요. 자, 제가 쳐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날, 날 이런 식으로 쳤어요. 어? 이게 어떻게 날, 날로 친 거예요? 자, 슬로우 모션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날, 여기서 팍 가는 게 아니라 쭉 해서 저는 돌고 있죠, 계속. 머릿속으로 날로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날, 날, 날. 큰 스윙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오고는 있지만 오고는 있지만 계속 제 머릿속에는 날만 있어요. 면이라는 게 없고 오로지 날만 존재를 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에서 뒤집어서 날, 날로 들어가요. 날, 날. 저는 날, 날로 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안 믿겨지시죠? 진짜 저는 날로 갔다가 날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날로 치는 샷을 습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골프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요. 사실은 저는 이 레슨을 지금 찍으면서도 이거를 업로드 할까 하지 말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태풍 스윙을 하면서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지만 뒤집어, 덮어 할 때 면 날, 날면, 면 날, 날면 할 때 여기서 면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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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그러면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죠? 면이 없는데 공을 어떻게 맞춰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면이 없지 않아요. 여기에서 날로 오다가 여기선 관절이 다치니까 빨리 이쪽으로 또 날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넘어가는 그 순간은 적어도 사람이라면 금방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차하는 지점이
아마도 여러분들 몸 가운데서 거의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에서 옛날에는 몇 날 날면이었죠? 그런데 그냥 저는 날로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윙이 그냥 만들어지고 뭐 끌고 내려오는 것도 필요 없어요. 날로 들어와요. 날로 들어와요. 그냥 날로 들어와요. 날로 들어와요. 그러면 공이 이런 식으로 스퀘어 페이스가 만나는 지점이 있고 또 다시 날로 올라가요. 날로 올라가요. 이러한 패턴의 샷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완전 초극강의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스킬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날로 올라갑니다. 날. 날. 이런 식으로 쳐요. 그렇게 뭐 세게 치지도 않았어요. 날로 갔다가 날로 갔어요. 그러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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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이 트레이닝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치킨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날을 공에 접근을 시킬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날에 접근을 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공을 높게도 칠 수 있고 또 너무 겁이 나서 오, 쉔크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일찍 탁 덮어버리면 훅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분명히 내 몸 가운데서 교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오다가 팍 덮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날, 오, 아, 이게 날, 날이 교차가 빨리 되면 왼쪽으로 잡아당겨질 수 있고 좋아, 나는 소위 요즘 유행어로 인싸 아니겠어? 그래서 인사이드에 들어있는 인싸, 인사이더. 그런데 최대한 날을 오래 버텨보겠어. 해다가 이렇게 쳤는데 너무 오래 버티면 우측으로, 그나마 회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공이 돌아왔지만 우측으로 밀리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조건 날, 윗날. 올라갈 때는 윗날, 내려올 때는 아랫날. 올라갈 때는 윗날, 내려올 때는 아랫날. 올라갈 때는 윗날, 내려올 때는 아랫날로 무조건 무슨 스윙 하세요? 그러면 저요? 저는 날 스윙이죠. 날라리 스윙이에요. 이 스윙은 날라리 스윙이라고 제가 명칭을 하겠습니다. 날라리 스윙. 날라리 스윙. 뭐 날라리 붙이는 건 여러분들의 그거고. 자, 참 신기하게 타이밍 맞추기가 쉬워요. 날,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더 도전적으로 치게 되면 하이 드로우까지 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골프를 할 때 제가 이것도 영상으로 다시 뽑아낼 텐데 여러분은 골프를 제일 못 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퀘어 페이스예요. 스퀘어 페이스.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 노력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윙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들을 여러분들을 만들고 있어요. 스퀘어 페이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퀘어 페이스 이렇게 돌아오다가 공이 맞는 시점에 스퀘어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계속 스퀘어를 만들고 이걸 곡선인 운동을 갖다 직선화 시켜가지고 밀고 나가고 있는 거죠. 왜? 클럽 페이스는 분명히 돌아야 되는 애예요. 돌아야 되는 친구인데 이걸 갖다 계속 밀고 나가려는 상태에서 몸이 엎어지고 끌려가고 정상적인 몸의 상하 밸런스, 팔 밸런스 다 깨지면서 스윙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투어 프로들은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은 왜 그렇게 스윙을 하고도 안정된 자세를 취하냐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몸도 회전하지만 손도 처음에 백스윙부터 돌고 이런 식으로 돌기 때문에 그런 도는 형태로 해서 그 타이밍에만 맞추는 연습을 하게 되면 전혀 몸이 밸런스가 흐트러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그대로 클럽 페이스 스퀘어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려는 형태,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스윙을 시도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샷 메이킹을 하면서 제가 영상으로 또 한번 드릴 텐데 공을 왼쪽으로 제가 만약에 날 하다가 이쪽 날로 넘어가는 과정을 좀 빨리 하게 되면 공이 확 감긴다고 그랬죠? 그럼 공을 가운데 놔서 뒤집었다가 덮는 게 빨라지면 왼쪽으로 감기니까 응용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공을 오른발 쪽에 놔볼까? 오른발 쪽에 놓고 똑같이 날, 날 하게 되면 원래는 왼쪽으로 감겨야 되는데 공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나가다가 맞는 형태가 되겠지? 날, 우측으로 출발은 하겠지만 아, 로드로우를 칠 수가 있구나. 이런 형태를 치니까 날로 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가 혼자 독백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PGA 투어나 유러피언 투어 가면 선수들이 공을 무지하게 높게 때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은 정말 지겹도록 딱지가 않도록 레슨을 들었는데 공을 높게 치기 위해서는 셋업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라고 하면
진짜 열에 9.9명, 100명에 9명은 네, 공을 왼발 쪽에다 두시고요. 셋업을 어깨를 떨궈서 좀 더 상향 타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올려치는다고 막 정신 없죠. 이러니까 여러분들 스윙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또는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은 날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죠. 그리고 평생 모르다 끝나면 골프는 딱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날의 쓰임새를 알면 셋업을 거의 바꿀 필요가 없어요. 다만 공만 약간 한두 개 정도만, 하나 정도만, 하나 내지 반 개 정도만 왼쪽으로 옮길까 말까만 고민을 하면 돼요. 이건 어떤 개념으로 쓸 수 있냐면 날에 대한 연습이 끝나면 치킨 게임에서 조금만 더 용감해지면 돼요. 여기에서 분명히 면으로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 면으로 들어오는 건 날로 오다가 팍 교차할 때 면이 그 만나는 그 짧은 순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다가 최대한 이걸 버틸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공의 높이를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높은 공을 치는 데에는요 특별한 기술, 오히려 용감해지는 거죠. 그리고 날을 갖다가 과감하게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고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날로 갔다가 날로 들어올 때 겁나는 사람들은 빨리 덮어야 되겠지만 진짜 용감한 고수들은 최대한 늦게 스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위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위로 쭉 그냥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 감을 수 있는 능력보다는 좀 더 늦게 했기 때문에 약간은 밀렸지만 공을 올릴 때 제가 뭐 올려 때린다거나 그런 특별한 동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보면 여기에서 그 클럽 페이스 날 가고 날 갈 때 정말 이런 식이죠. 근데 이렇게 들어와도 여러분들은 진짜 오해하실 거예요. 아, 이병옥에 날로 가서 날로 그냥 꽂으래. 그게 아니에요. 날 바로 이쪽 날이 또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스위치 되는 그러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최대한 이런 식으로 날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 드로우가 나는 모습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잘 친다는 선수들이 공의 구질을 조절하는 게 날로 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셋업으로 무슨 뭐 해서 어깨를 어떻게 그걸로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샷 결과가 늘 일정치 않은 거예요. 그런 뭐 내용 한두 번 얘기 듣습니까? 그쵸? 근데 그래도 안 되는 데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앞으로 끌고 나갈 그 영상의 방향에 대해서 또는 레슨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개괄적으로 날에 대해서 날 하지만 여기에서 맨날 라면이 그거에 대한 시작이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칠 때 큰 스윙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드라이버는 제가 드라이버 레슨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이 아이언으로 느낌을 좀 먼저 받으시는 게 좋고요. 드라이버는 예고편만 드리면 이 날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뒤에 나와 있는 이 뭉뚱뚱한 부분이 없이 이쪽의 날, 위쪽의 날, 아래쪽의 날, 위쪽의 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여기서 위쪽. 크라운 쪽이 아니라 위에 날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날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오히려 클럽 페이스가 회전을 하는 것 같지만 훨씬 더 스퀘어를 맞추는데 쉽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이걸 알고 계신 분과 모르는 분들은 정말 그거 있잖아요. 나만이 알고 있는 골프를 알고 치는 것과 모르고 치는 딱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레슨을 드리냐면 여기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쉘로잉이라는 거 있죠? 쉘로잉이라는 것도 백스윙을 들어서 뒤집어졌을 때 날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된 면이죠. 뒤로 하면 날이 들어오죠. 그래서 클럽이 뒤로 들어가요. 그래서 쉘로잉이라는 걸 기술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냥 이 스윙을 하면 저절로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한 레슨으로서
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버 더 톱이라는 게 있어요. 어퍼 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면으로 치는 분들이 모든 나쁜 습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현상에 대한 걸 제가 점차점차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떠한 퀘스천 마크, 의심 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따라오세요. 최소한 이 레슨만큼은 그런 거다 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날 시리즈에 대해서 뭐 계속 날 시리즈만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날에 있어서의 뭐, 날에 있어서의 뭐, 날날샷, 날날샷, 날날 스윙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정말 날날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꼭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골프MC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